안녕하세요, 여러분. 삭신이 쑤시는 갈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곧 이사라서 준비해야 될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사 가기 전에 처리할 일들 같은 거를 하려고. 은행도 가야 되고, 관리 사무실도 가야 되고, 그 와중에 내일 영상 하나 마감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편집도 해야 되고, 짐도 싸야 하고, 정말 바쁘고 잠이 부족한 일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엄마도 도와주고 해서 짐을 많이 쌌거든요. 다행인 거죠. 이제 오늘 하루 빡 하면은 왠지 짐 거의 다쌀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사를 제가 프로 이사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삿짐 싸는데 약간 도 같은 것 같아요. 진짜 테트리스처럼 착착착 쌓아가지고 박스를 딱 잡고 테이프 쫙 붙이는 순간 그 뿌듯함과 희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소도 가야 된다. 다이소에서 포장용 에어캡도 사야 하고 상자도 조금 얻어와야 돼가지고. 다이소에 괜찮은 박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면은 다이소를 체크아웃 해보세요.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슈가레브? 항상 까먹어. 하여튼 요거 딱 뿌리고요. 오늘 밖에 오래 있을 거니까 요거를 발라줬고요. 제가 지금 아마 다른 브이로그에서 아마 이렇게 입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지금 다른 옷을 다 싸놓기도 했고, 지금 이게 이사 준비하기에 요즘 편한 룩이어가지고, 이사 갈 때까지는 아마 계속 이걸 입을 것 같아요. 혹시 저기 사다리 이용하시나요? 승강기 제가 승강기 이용료가 있어서 사용하시면 승강기 이용료가 있다고요? 네 그냥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나중에 짐 내릴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은 승강기 사용료 3만 원인데요. 이 인간의 3대 스트레스 중에 이사가 있지 않았어요? 다음 생 전에 꼭내집 마련을 하고 말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참 날이 흐리네요. 비가 오고. 이삿날에는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용하시는 계좌는 어떤 계좌 사용하시나요? 두 개 다? 네. 신상기예요. 네. 1번부터 35번까지 정확히 사용하시는 OTP가 있는데 그거는 무료예요. 아, 그걸로 그럼 드릴게요. 네. 원래 카페 가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제가 창문을 열고 가서 혹시 비가 들어올까봐 일단 집에 왔어요. 다이소에서 뽁뽁이도 더 샀고 상자도 더 가지고 왔고요. 이따가 저녁에 엄마가 짐을 싸러 오실 건데 그 전까지는 제가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요. 오늘 자막을 완성해야 되는 영상이 무려 17분짜리 영상이에요. 그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달아놨고, 나머지 14분을 달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짐도 사실 거의 다 싸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엄마가 지금 좀 있으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전에는 화장을 지우려고 얼굴이 무거워서요. 자, 여러분, 세안을 하고 왔어요. 유기농 립밤 페퍼민트. 이거
이거 토너로 써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솜이 어떤 솜인지 모르겠네. 어떤 화장품 브랜드에서 같이 나온 솜인데 사용 용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겠죠? 막 요렇게 솜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토너를 적셔서 사용을 하면 이 솜 같은 게 다 붙어가지고 이거 토너로 써줄 때는 코튼패드에 묻혀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냥 제 손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서울로 가서 관리샵도 다시 찾고 싶고 원래는 아빠가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그냥 이삿짐 센터를 불렀거든요. 포장은 제가 직접 다 하고 그냥 상하차에 이 침대 조립해주는 걸로 30만원 네 하기로 했어요. 아이오페 스템3 앰플 안티에이징 앰플이에요. 이게 출시 한 달 만에 10만 병이 팔렸다고 해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거는 알란토리포솜이라는 성분이 78.2%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게 되게 피부에 친화적인 성분이어가지고 피부에 흡수가 딱 되는데 이게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얼굴에 제가 했던 것처럼 바로 직접 도포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고요. 이게 손등에 덜어서 조금만 롤링을 해도 흡수가 금방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제가 성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성분도 8가지 프리 제품이고요. 그리고 3가지 피부 적합성 테스트까지 통과해서 안티에이징 제품인데도 진짜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앰플이에요. 피부를 3시간 더 잔 것 같은 피부로 되돌려주는 앰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았던 게 제가 요새 잠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이번 주 저번 주 정말 바빴어요. 할 것도 너무 많고 잠이 진짜로 부족해서 저는 원래 잠을 못 자면 다크서클도 훨씬 심하고 피부도 엄청 푸석푸석하고 결이 좀 망가지는 편인데 얘는 쓰고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잠 푹 잔 것처럼 피부가 되게 보들보들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윤기, 윤기가 진짜 좋아요. 이게 약간 기름광, 번들번들 거리는 광이 아니라 그냥 되게 예쁜 윤기가 흘러가지고 피부가 좀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가 앰플이고요. 이거는 아이오페 슈퍼 바이탈 크림. 제가 요새 나이트 케어로 꼭 사용하고 있는 크림이에요. 약간 요런 텍스처고요. 아이오페의 시그니처 안티에이징 크림이죠. 이거는 사용해보면은 진짜 엄청 쫀쫀해요. 이게 제형 자체도 되게 꿀타래 같은 제형이거든요. 요런. 이런 느낌인데 이게 엄청 고보습에 영양감이 좀 되게 리치하게 느껴지는 크림이어가지고 지금부터 가을, 겨울에 쓰기에 딱 좋은 크림이에요. 되게 리치한 크림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는 피부 탄력이 살아나는 느낌? 굉장히 탱탱하고 이게 건조한 피부에서 오는 칙칙함, 뭐 탄력 저하, 잔주름 이런 데 굉장히 좋은 크림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바르면은 이마 지금 이렇게 탱탱하게 딱 탄력이 차오르는 느낌이 가장 좋았어요. 탄력 제품들은 보면은 딱 바르면은 얼굴이 되게 탱글탱글해져 있어요. 그쵸? 저는 진짜 이 앰플이랑 크림 조합을 덕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잠 못 자면 피부가 엄청 거칠고 진짜 푸석푸석하고 그런데 얘네는 바르면 진짜 탱탱하게 차오르는 느낌이어가지고 피곤하고 좀 피부도 안 좋아질 법도 한데 그나마 얘 덕분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스킨케어까지도 끝나고 엄마가 오시면은 이제 집 정리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가셔가지고 편집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새벽 한 3시까지는 해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진짜 빡센 날이지만 오늘을 잘 마무리를 하면은 내일이랑 내일 모레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어떻게 끝내나 싶었던 영상 편집을 다 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도 금방 지나가고 어느새 서울에 그냥 살고 있겠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여러분 이사도 잘 마무리하고 또 금방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